자, 왜 최근 들어서 이런 빌라에 대한 인기가 좀 커졌냐라고 하면, 비아파트에 대한 무주택 인정 기준, 요런 것들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요런 변화에 맞춰서, 지금 그 비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좀 커졌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요 이제 수도권이 되겠죠. 수도권은 85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이게 된다라면은 무주택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국토교통부에 대한 개정안 뭐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청약을 할때그 비아파트를 통해서 이제 무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청약에 대한 그 조건 요게 이제 인센티브로 좀 작용을 할수 있거든요. 88대책 그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요 내용에도 좀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비아파트를 매입을 하게 된다라면은 뭐 이제 무주택에 대한 그 인정 확대 과제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비아파트 살때 이제 청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불이익이라고 평가를 받는 뭐 주택 가격이 굉장히 좀 낮다든지 그리고 주택에 대한 보유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비아파트를 매입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뭐, 똘똘한 한 채라고 불리우는 경쟁력이 높은 그런 상품을 한 채를 갖는 게더 낫다라는 게 크죠. 그러면은, 아파트하고 비아파트를 두고 비교를 해 봤을 때는, 비아파트가, 아파트 대비했을 때 열세잖아요? 그러면은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세가 적게 되고 아파트 쪽에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서 이런 비아파트를 공급하는 공급에 대한 주체들이 주택 공급을 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결과는 곧 주택 공급을 줄이게 되고 이런 줄어든 주택 공급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의 불안 그리고 이 주택을 매입을 해서 시장에 일정하게 주택을 가지고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이 축소가 되죠. 그럼 이런 축소된 그 임대 사업자들로 인해서 전세나 월세 시장의 불안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보니까 이 비아파트에 대한 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일정 부분 개정을 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확대에 대한, 범위는 꽤 넓어진 것으로 보여져요.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에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그러니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면 아파트로 치면은 뭐 33평형 아파트를 공급받는 그 정도 면적이기 때문에 면적도 충분한 면적이라서 젊은 부부들 또 신혼부부들이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면적이다. 그리고 공시가격도 1억 6천에서 공시가격이 5억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뭐 실제 가격으로는 시세는 뭐한 7억 정도 되는 그런 수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아파트에 대한 그 개선으로 인해서 빌라나 오피스텔에 대한 상승률 이런 것들도 일정 부분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방권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에서 공시가격 1억 이하였는데 개정 후에는 무주택에 대한 인정 기준을 지방은 85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정도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시세가 뭐한 5억 선 가까이 되는 그런 수준까지도 나타나지 않을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정 효과가 된다면 비아파트 시장에 대한 활성화가 있겠죠. 다만 이제 문제로 좀 지적될 수 있는 게 청약 경쟁률이 증가가 될수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요두 개를 놓고 본다라면은 청약 경쟁률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쨌든 뭐내집 마련을 하면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수 있는 비아파트 시장이 활성화되는 게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청약 경쟁률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게 서울의 지금 1순위 청약 경쟁률 같은 경우 140대 1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1순위. 지금 올해 1월부터 8월 기준으로 봤을 때세 자릿수가 나오기 때문에 요런 그 경쟁률이 증가는 할수 있겠지만 또이 주택을 또 매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청약률이 높아졌지만 분양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높아진 분양가격에 대한 그 부담감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그뭐 매입을 하기 또 어려운 그런 측면에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주거 사다리로 해서
그래서 돈을 모으고 나중에 매각을 통해서 이 청약시장까지 분양시장까지도 노려보는 그런 전략들을 갖는 게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 비아파트라고 보면은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 단독주택, 뭐 도시형 생활주택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그 확대된 그 수요들로 인해서 인기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생각하신다라고 본다면 이 비아파트가 이제 투자에 대한 그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청약 대상 확대되죠. 그래서 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라든지 공시가격 5억 이하에 대한 그 비아파트는 한번 주목을 해서 투자라든지 또는 매입 이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청약 상승률이 그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안에 공급 부족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나는 뭐그 지방의 아파트들 뭐 이런 쪽에도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은 거겠죠. 뭐 미분양 아파트라든지 지방의 아파트들 투자를 해놓고 이런 그 청약 수요들이 증가를 하면서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도 청약 경쟁률이 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매입을 하고 또 그런 공급이 부족된 그런 지방 아파트들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들을 매입을 한다면 좀 좋은 전략이 될수 있다. 왜냐하면 분양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청약 경쟁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그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도 분양 해소가 될수 있고 또미그 분양 해소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되면 임대 수익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단순히 투자를 해서 주거 사다리 역할이 아니라 임대 수익을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학가라든지 직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 요 지역들은 주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에 비아파트를 투자해서 임대 수익을 키우는 그런 전략들, 이런 전략들도 좋습니다. 그 지역들은 몇몇 그 지역들의 괜찮은 상품들이 있으니까 그런 지역들의 비아파트를 투자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대응 항상 필요하겠죠. 이 정책에 대한 그 변동, 그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투자 전략을 세우고 또 대출에 대한 규제, 그다음에 그 청약에 대한 정책, 그 청약 정책이 1년에 수십 번이 뭐 바뀌는 그런 정책이니까 세금만큼도 이 청약이 많이 바뀌는 그런 그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변화에 좀 주의를 해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